이번에 다크플래시 DLX21 케이스가 또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업그레이드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화이트 케이스에 강화유리 테두리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테두리도 흰색으로 바뀌었고 손잡이도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업그레이드 전 버전이거든요. 테두리만 변경시킨 게 아니고 경첩까지 화이트로 디테일 있게 변경시켜 줬습니다. 뒷면 케이스 손잡이도 화이트로 변경해 줬고요. 이거는 다시 변경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뒷면에 붙어 있던 먼지 필터가 다시 커졌어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기 전 버전, 이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거든요. 보시면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 민트 케이스 할때 먼지 필터를 여기에 붙였었어요. 먼지 필터가 작아져서 못 붙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커져서 다시 여기에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픽 카드 지지대. 기존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업그레이드 되면서 끝까지 오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호환성 때문에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면 먼지 필터가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먼지 필터가 뒤에 없었어요. 별도로 구매하는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건 테이프 방식이고요. 검정색이었고요. 신형은 뒷면에 먼지 필터가 있고요. 테이프 방식이 아니고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뒷면 똑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구나. 이거는 업그레이드 되기 전부터 변경이 됐던 건데 USB-C 타입이 이렇게 플랫 케이블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강화유리 테두리 바뀐 게 굉장히 커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더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지 않나. 대신에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는데 업그레이드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환율도 있었겠고 다크플래시가 업그레이드 한다고 가격을 올리진 않으니까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미 출시가 됐고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은 박스에 업그레이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플래시 DLX21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점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